내가 완전 우타고 코로리에 전우진 물렀다. 최고 시청률 11.9% 지난 9일 화 방송된 MBN 한일가 왕전 2회는 분당 최고 시청률 11.9%, 전국 시청률 10.9%, 닐슨 코리아 기준을 기록했다. 또한 2주 연속으로 화요일 지상파, 종편, 케이블 포함 전 채널 시청률 1위를 석권하며 세계 최초 한일 드롯 국가대항전의 위풍당당한 위엄을 과시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일가 왕전 본선 대결을 앞두고 진행된 예선전 자체 탐색전, 이 마무리된 후 영예의 자체 탐색전, MVP가 결정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엇갈린 희비를 드러냈다. 먼저 680점으로 전우진이 1위에 오른 가운데 30년 차 노래 고수 우타고 코로리에는 한국에서도 친숙한 겨울연가 OST를 일본어 버전으로 불러 음악으로 써 내려간 한 편의 드라마 같다. 는 극찬을 받으며 무려 683점을 획득, 1위로 등극했다. 무엇보다 한국팀 중 4명이 100점에 투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견이 없는 압도적인 실력을 입증했다. 이어 할랜드 비트롯 여왕으로 변신한 린이 등장했고, 린은 탁월한 감성과 안정적인 창법으로 섬마을 선생님을 불러 일본 마스터로부터 일본에서도 무조건 통한다 라는 평가를 받으며 678점이라는 고득점을 얻었다. 특히 린의 열렬한 팬 마코토는 눈앞에서 노래하는 개꿈만 같다 며 눈물을 글썽거려 감동을 일으켰고, 린에게 따스한 포옹을 받고 다음 주자로 나섰다. K-POP부터 드롯까지 음악에 대한 이해가 깊은 올라운더 드롯 유망주 마코토는 야마구치 모모에의 이미테이션 골드 로 무대를 휩쓸어버리는 매력과 에너지를 터뜨렸고 67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출격한 명품 트롯 디바 박혜신은 맏언니답게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이 한 몸 불태우겠습니다 라는 출사표로 열기를 북돋았다. 박혜신은 개음 속에 기다리는 여심을 호소력 짙은 허스키 보이스로 소화, 강렬한 울림을 안기면서 저력을 발휘 672점을 기록했다. 일본 탑7 넛선 인 현재의 더 업계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밤에는 가수로 활동하는 나츠코가 등판했다. 나츠코는 이와사키 히로미의 만화경을 선곡, 프로페셔널한 완급 조절로 대반전의 무대를 선보여 650점을 얻었다. 자체 탐색전 마지막 무대로 극세사 감성 장인 별사랑이 등장했고, 별사랑은 남진의 빈잔을 선택해 꺾기는 물론 촉촉한 중저음 감성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무결점 보컬다운 기량을 아낌없이 발산 671점을 획득했다. 결국 자체 탐색전에서는 최고 점수 683점으로 1위에 오른 일본 대표 우타고 코로리에가 대망의 MVP를 차지 기쁨을 표현했다. 자체 탐색전 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후 한일가 왕전의 본격적인 본선이 시작됐다. 한일가 왕전은 총 3전 2선승제로 승패가 결정되는 방식이 적용되며, 대망의 1차전은 한일 국가대표가 맞대결하는 마이너스 1대1 라이벌전으로 펼쳐졌다. 한일 연예인 판정단이 1인 10점씩 총 100점, 한일 국민 판정단 각 50명에게 총 100점이 배점된 가운데 한국과 일본 도전자 중 오직 1명만 뽑을 수 있는 양자택일 투표가 살 떨리는 긴장감을 유발했다. 마이너스 1대1 라이벌전 첫 번째 포문은 황금 막내들이 화려하게 열어젖혔다. 한국 황금 막내 김다현과 일본 국민 여동생 스미다 아이코는 귀엽고 깜찍한 제세차로 해피바이러스를 선사했지만, 김다현은 한일전의 황금 막내가 둘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날카로운 출사표로 흥미를 돋웠다. 선공에 나선 스미다 아이코는 군도 마사이코의 긴기라기니 사리게나크를 선곡해 생애 첫 퍼포먼스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화끈한 댄스와 수려한 안무 실력을 뽐내며 한일 마스터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었다.
김다현은 1980년대 한국 국민가요 박양숙의 어부의 노래를 택해 애절한 감정을 절정으로 끌어올리며 잔잔한 감동을 선사, 현역 가왕에서 보다 한층 성장 발전한 감성을 증명했다. 장르가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대결에서 김다현이 113점, 아이코가 87점으로 첫 승리는 한국팀이 가져가는 쾌거를 이뤘다. 두 번째 마이너스 1대1 라이벌전에서는 국경을 넘은 스타와 열혈 팬의 특별한 대결로 린과 마코토가 등장했다. 선공에 나선 린은 일본의 국민가요 미야코 하루미의 북녘의 숙소에서 를 들고 나와 난생 처음으로 일본어 노래에 도전하며 부담감을 드러냈지만 완벽한 일본어 발음과 내공 깊은 진정성 열창으로 일본 감성까지 녹여내 다시 한번 린정하게 했다. 이에 맞서 마코토는 한국의 국민가요 장윤정의 약속을 택해 애틋한 가사를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 담백한 느낌으로 담아냈다. 일본 마스터 시게루의 지금까지 들어본 북녘의 숙소에서 중 가장 좋았습니다 라는 극찬과 더불어 린이 115점, 마코토가 85점으로 한국이 또다시 승리를 거머쥐었다. 한국 대표 린은 일본 국민가요를, 일본 대표 마코토는 한국 노래를 부르는 진정한 한일 문화 교류의 장을 각인시키며 감동적인 명장면을 탄생시켰다. 다음은 한국과 일본 언더독의 신화들이 맞붙어 현장의 열기를 절정으로 달궜다. 한국 대표 사이다 보이스 마이즈는 마스터인 대성의 날 박휘순으로 대성의 트레이드마크 안무부터 공중 돌려차기, 자연스러운 일본어 가사, 폭발적인 랩, 급기야 액션을 가미한 연기 퍼포먼스까지 더해 톡톡 튀는 콘셉트로 개성 넘치는 필살기 무대를 완성했다. 한국이 2연승으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과연 본선 1차전 우승은 한국과 일본 중 누가 가져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청자들은 한국과 일본 데스매치 들어가니까 운동 경기보다 더 쫄깃하고 흥미진진하네요. 역시 한일전 국가대항전은 심장 멈춤을 유발한다. 린도 김다현도 오늘 너무 잘했어요. 나도 모르게 국뽕 맞게 되는 한일가 왕전. 에힘 일본 탑7 매력 장난 아닌데요. 그냥 한국과 일본 다 잘하니까 예측이 안 된다. 안 돼. 보는 내내 진땀나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기 발견 대회에서는 각 경쟁팀마다 매력이 있다. 우타고 코로리에는 나이 때문에 중간고사에서 1등을 했다. 별사랑이 마지막 한국 가수 참가자로 등장했다. 별사랑은 특유의 중저음 음색으로 일본인들을 사로잡았다. 강남은 일본 사람들은 이런 목소리를 정말 좋아한다 라고 말했고, 다른 일본 가수들 또한 음색의 가창력이 더해진 별사랑을 그저 칭찬할 뿐이었다. 별사랑의 점수는 고득점이었으나 자체탐 색전 MVP는 우타고 코로리에였다. 그도 월등한 실력을 갖고 있어서 그 누구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다. 리에는 대결하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건 처음이다. 영광이다. 감사하다. 라며 감격스러운 인사를 건넸다. 본격적인 본선이 열렸다. 1라운드는 1대1 라이벌전이었다. 총 3차전으로 3전 2승 제도의 경기 방식이었다. 가장 맨 처음 맞붙을 라이벌은 누구일까? 바로 한국 신동 트로트 가수 김다현과 일본의 막내이자 미스 재팬 트롯에서도 발랄한 끼를 바랑했던 스미다 아이코가 맞붙었다. 아이코는 또래인 김다현을 경쟁 상대로 지목하기도 했으나 끈끈한 우정을 자랑했다. 김다현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듯이 하늘 아래 황금 막내가 둘일 수 없다. 아이코짱. 아이코 조심하세요 라며 일단 견제를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스미코가 선곡한 노래는 곤도 마사이코의 긴기라기니 시리게니쿠였다. 경쾌하고 빠른 음악은 일본에서 국내로 넘어와 인기를 탈 정도였다. 몇몇 패널들은 나 중학생 때 롤러장 가면 나오는 노래다 라며 반기기까지 했다.
스미코는 그때 그 시절의 감성을 살리면서 뛰어난 춤 실력으로 좌중의 흥분을 일으켰다. 그러나 김다현이라고 만만한 건원이었다. 김다현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듯이 하늘 아래 황금 막내가 둘일 수 없다. 아이코 짱, 아이코 조심하세요 라며 의지를 불태웠다. 김다현이 선곡한 노래는 김난영 어부의 노래였다. 김다현은 대중들께 이 노래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다. 잔잔한 감동이 있다 라며 친절하게 곡을 설명했다. 승리는 김다현에게 돌아갔다. 가수리는 자신의 팬이라는 마코토와 맞붙었다. 마코토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다. 앞으로도 팬이지만 이 대결을 통해 린 씨가 제 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 팬이 될 준비가 됐냐? 라며 승리욕을 불태웠다. 린도 만만치 않았다. 일본 국민 가요를 고른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불러보는 일본어 노래라고 말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러나 린은 완벽한 자기 노래로 만들었다. 일본 심사위원은 지금까지 들어본 북녘의 숙소 중 가장 좋았다. 감동했다. 라며 기립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